본 팟캐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걸러서 들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부에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1부는 제 중심이 아니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2부는 제가 중심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일단 뭐 2부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진짜 응어리였습니다. 저 지금 피멍이 들었어요. 제가 1년 동안 피멍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그 김문석 부장의 하차에 관한 진실을 그러니까요. 과연 잘렸나 본인이 나왔나 당시에는 자진 사퇴인가 해고인가 당시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 압력이 너무 심했어. 아, 회사 내 압력이 너무 심했어. 압력이 심했대요. 요즘 정치판하고도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저는 계속 하고 싶었죠. 네. 그때 형식이 어땠는지 자진 하차 형식 아니겠습니까? 자진 하차 형식 일단 책상은 빼놨죠, 저희가. 자진 하차 형식이었는데 알고 본 그 뒷얘기는 뭐냐면 자진 하차 아니야. 나 계속 하고 싶었어. 내가 만든 걸 왜 내가 하차를 해. 하차할 수가 없지. 내가 왜 하차라. 내가 만든 걸. 그러니까 우리 김 국장님이 하차를 안 하면 이 프로그램 없어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네가 안 하면 그냥 없애버린다. 이러면 야 이거 청취율도 안 나오는데 그거 없애야지. 아 왜 그러세요. 지금 내가 만든 거 그럼 몇 번 해봐야지. 조금만 더 해서 그랬더니 그럼 네가 나가라. 지금 악성 댓글이 너무 많다. 네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네가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드는데 내가 나가?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내가 진짜 원래는 경원이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있고? 네. 형님 혼자서 뭐 하시려고요? 아무 컨텐츠도 없이 앉아가지고 혼자 말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거 한 낚시꾼. 네. 고독한 낚시꾼 이거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야 이건 진짜 한 번도 어디서 얘기 안 하신 거예요. 난 자진 하차 하신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니도 나쁜 새끼야. 그래서 그렇게 불려가서 공식 통보를 하더라고. 나쁜 새끼야. 니가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잘리는 건 좀 안 좋은 모양이 아닙니까? 그때도 이미지 생각하셨네요. 아 웃겨. 자진 하차 형식으로 좀 해줘. 그래서 자진 하차 형식으로 이제 그만뒀죠. 사실 이제 막바지 당시에 김 부장께서 굉장히 좀 악플 때문에 좀 고충이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절에 가서 하루 동안 이렇게 템플스테이로 하시면서 수행을 하고 오시고 막 그랬거든요. 아 진짜입니까? 그 과정에서 더 나쁜 새끼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이동엽이었습니다. 왜요? 왜요? 이동엽 선수가 나한테 이랬거든요. 야, 그만두면 안 돼. 형이 그만두면 나도 그만둘 거야. 오. 이랬거든요. 오, 예. 아, 그런데 내가 진심 야, 이 새끼 어리 있다. 감동 받으셨네요. 어리 있네. 어리남 이동엽. 알았다. 그럼 같이 그만두자. 그다음 이제 자신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다음 계속 나오더라고. 아니, 무슨 말? 아니 그게 아니에요. 형님 자꾸 오해하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또 뒷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그만두. 제가 국장님한테 갔습니다. 네. 갔더니 제가 그만두겠다 딱 얘기하니까 제가 그만두면 바깥수대를 없애겠다. 오.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가 하면 살고 내가 그만둬야지만 사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 둘 다 형님 그만두고 제가 하고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이게 살리는 겁니다. 정말 어떤 궁중왕투를 보는 그러니까요. 듯한 그러니까요. 네. 그래 나 지금 그랬습니까? 진짜 그 하얀 거 타고 바로 짐을 다 쌌어요. 짐을 다 쌌습니다 형님. 형님하고 같이 가려고. 근데 그 이후로 이동엽하고 1년 동안 말도 안 했잖아요. 아 이제 말도 안 하더라고. 그러면 저희 방송은 어떻게 좀 힘드니까 신토크박스에서 좀 출연시켜주세요. 제 방송도 아마 국장님이 계시거든요. 아마 거기 차라고 아마 거기 멤버 토커로 좀 초대를 해주세요. 네. 아니 근데 진짜 김문석 부장님이 그때 악성 댓글로 힘들어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저희 게시판이 좀 약간 좀 부연이 나가면서 시들해졌어요. 아 그럼 사실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죠? 부장님 물고 들어오는 재미로 또 있는데 그 재미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재미로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 야 인터넷에 만약에 찬양 글만 쓸 거면 그거 누가 씁니까? 안 씁니다. 악성 댓글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죠. 예? 이태영 얼마나 예쁘냐 이런 거 쓰면 옆에 또 다른 악성 댓글도 좀 있고요. 재밌는 거 아닙니까?
뭐야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또 얘기하고 있어. 아, 이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코너니까. 예. 도영 씨도 많이 힘드셨나 봐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오래 힘들었습니까? 내 없으면 좋았지 뭐. 아, 김 국장님 없어가지고요. 네네. 제가 어디가 기댈 데도 없고. 아. 또 아, 대구의 그런 인맥이 고향 흠이 많이 고향 희야. 그래 나이가 희야. 지역색을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희야. 그래도 우리가 어쩌니까. 1년 만에 어떻게 오해 풀리셨습니까? 그러니까 화해를 한번 해볼까 우리? 화해하실까요? 화해하자. 자. 됐어 크로스. 그래. 자 그러면 우리 형님 끝나고 점심 먹습니까? 네가 사나? 또 섭섭하네. 아니 김영란법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혼신의 폭이 3만 원치 안 먹을게요. 아니 본인이 내는 건 괜찮아. 본인 내는 건 괜찮아요. 아, 내는 건 괜찮아요. 아니 내는 건 상관없어요. 규정 내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 아까도 얻어 먹으라고 그러고 얻어 먹는 게 3만 원 이상 보내래. 아, 공개적인 녹음하고 있는 상황에 네. 정말 유일무이의 캐릭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거꾸로 가네. 자기 썰으면 상관없는데 안 된다고. 그리고 아까 태영 씨가 그러셨는데 네. 지금 이제 저희 이제 막 드라마나 안방극장에 츤데레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츤데레가 뭡니까? 그러니까 잘해주는 척 안 하면서 잘해주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막 혼내는 척 하면서 뒤로 잘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캐릭터예요. 근데 김 부장은 잘해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잘 안 해줘요. 그렇지. 실제로 관심도 없고. 관심 없고. 볼 때는 급하게 잘해주잖아. 뒤돌아서면 걔 안 돼! 개구만 걔! 뭐 이런 식으로. 걔 막 이러고. 걔 아직도 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역츤데레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 진짜 이런 캐릭터를 진짜 뭐 이런 거는 그냥 김문석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김영란법처럼 네. 어. 김문석. 아, 김문석이다. 네. 근데 역시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게 있을 네. 땐 몰랐는데 그 네. 소중함을 저는 느낀 적이 있어요. 어, 진짜요? 김문석 부장님의 소중함. 그래. 아, 그럼요. 그럼요. 요새 그 부장님 나간 다음에 오프닝을 제가 쭉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힘들죠. 근데 이 오프닝이라는 게 네. 정해진 게 없잖아요. 저희가 그때 하는 거잖아요. 이 오프닝에 대한 압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김문석 부장님이 네. 대단하신 거였구나. 진짜 좋아하시는데. 아, 누가 내가 그렇게 막 던질 때 그렇게 나를 욕했잖아. 네, 좀 그랬던 거는 이해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을 제가 오프닝했거든요. 네. 깜놀했습니다. 제가 이 와, 3일 동안 고민을 하고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똑같은 멘트 아닙니까? 낙엽을 뚫고 왔다 입만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위를 뚫고 어디 뚫고 오는 거죠. 아, 그것조차도 너무 대단한 거 같아. 그렇죠? 널 뚫고 뚫고 왔다 이런 거죠. 더 이상 뚫을 데가 없잖아. 뚫을 데가 없어. 더 이상은 하수구 뚫을 데가 없는 그게 또 한동안 유행이 됐잖아요. 그게 또 유행은 어디서 됐습니까? 인터넷 포털 몰랐구나. 몰랐습니다. 그게 좀 보고 하세요. 새로운 주장이 나. 그럼 한번 좀 가르침을 좀 받겠습니다. 네. 오프닝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는. 네네네. 그렇죠. 매일매일 날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날씨 관련 코멘트 하죠. 구름 낀 하늘. 네. 이거 왠지 쓸쓸하잖아요. 네. 그래서 옷도. 네. 아, 가을 분위기로 좀 세지 촬영하시는 줄 알고 입고 오셨어요. 네. 카메라가 없어서 좀 당황스럽지만 조명도 네. 꺼져 있고 머리에 무스 같은 것도 말랐어요. 엄청 준비 많이 하셨어요. 집에서 비싼 건 다 들고 왔네. 시계부터 시작해서 바짝바짝거리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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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오프닝 흐름을 계속 중간에 딴 데 가지 마요. 정말 인터뷰하기 힘든 분이에요. 네, 제가 하다 보면 삼천보에 가 있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아니 그래서 내가 이 네. 늘 이렇게 오픈이 대한 게 있으니까 네. 원래는 안 하려고 했죠. 네. 안 하려고 했는데 박원경이 굳이 자기 하고 싶다고 내가 하라 그래서 내가 했거든. 아, 네. 그래서 나를 그렇게 오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하잖아. 얘기하려고 하잖아. 죄송합니다. 내 새끼야. 죄송합니다. 아니 딱 팟캐스트에 적합한 분인데 적합한 분이에요. 욕도 그래서, 잘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게 한 수요일쯤 우리 한 화요일쯤 되면 네. 이렇게 한 이틀 전쯤 되면 준비라면 미리 오늘 다음 목요일 같은 내가 뭘 할까 얘기를 할까 뭔가 짧은 얘기라도 뭐 임팩트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막 써 막 준비하고 막 머릿속에 복잡 영화 보면서도 막 그거만 생각나.